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신비스럽고 가장 그러면서도 복되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약속이라고 믿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큰 비밀이며 신비며 또 약속이며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저 밑에 뒤에다가 감춰놓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른 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삶이나 또 어떤 심리적인 평안함, 또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어떤 이런 형통과 축복의 삶. 그 요즘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또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좋아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감성을 터치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요즘에는 누구든지 인터넷 들어가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고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아마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할 때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오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목감기가 와가지고 혹시 코로나가 왔나 그랬어. 자가 키트를 사다가 해봤더니 괜찮은데 목감기만 딱 왔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부흥사 같아요? 목감기 같다 보니까. 저는 불편한데 들으실 땐 좀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 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곳에 예비된 처소가 있고 또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사명의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그 믿음 안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권세, 자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하늘나라, 이 땅을 살다가 죽어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가야 될 천국과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하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자,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하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한번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우리가 생각을 해도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있으세요? 그분은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누리는 나라,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다. 자, 예수님이요 이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걸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섯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한 가지 비유가 아니라 여섯 가지로. 제가 이걸 묵상을 해보면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보고도 잘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잘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여섯 가지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제가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작. 1번 겨자씨 같다. 2번 누룩과 같다. 3번
가라지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5번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6번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그물을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잡은 고기를 해변에서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리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고 천사들이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아궁이 속에 던질 것이고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천국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그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근데 그 하늘나라는 저 하늘 높은 곳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도 있다. 근데 어릴 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된 거야. 그 나라가 어떻게 하늘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지?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마당이 있었는데 마당에 이렇게 바닥에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아마 그때가 가을이었던 것 같아. 맑은 하늘에 구름들이 흘러가는데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 나라가 저 구름 위에 있을까? 구름 넘어가서 있으면 하늘나라가 쫙 펼칠 수 있을까? 아, 궁금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가보니까 비행기가 구름 위를 쫙 넘어가는데 앞만 봐도 천국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하늘나라가 있을까? 그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이제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는데 우주인데 거기도 하나님 나라는 없어. 거기는 오히려 각국 나라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면서 우주를 찍고 지구를 찍은 그 사진들을 정보들을 보내는 인공위성들만 날아다니지 천국은.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거야?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어디 있나? 여러분 하늘나라의 신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저 하늘에 높은 곳에 펼쳐져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펼쳐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깨닫고 누리는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잘 깨닫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나가라를 볼 수가 있고 깨달아지죠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깨달아져? 왜 기도하세요? 나한테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면 안 보이죠.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 나라. 그 신비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 이걸 우리가 참 분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기준과 잣대가 있다고 봐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고 있어. 깨달아진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실망하지 말고 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깨달아지게 하세요.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11절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 마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내가 내 이성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건 내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넘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만 있으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잖아요. 뭐가 부럽습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거를 보게 하셨고 그거를 깨닫게 하셨는데 세상에 뭐가 부러워요?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부러워요? 인기 있는 사람이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요? 그런 게 자꾸 부러워지는 사람은 다시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다 걸린다니까요. 아무리 뭐 장로님이다 권사입니다 뭐다 다 소용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가라지라니까요. 가라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적 다스림이 있는
이 영토와 공간과 장소를 초월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원어에 보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는 곳. 자, 이 말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천국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천국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나가고 싶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면 죄송하지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죄가 뭐예요? 죄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뛰쳐나가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심리적인, 정서적인, 물질적인, 세상의 성공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서도 가는 나라예요. 죽어서도 그 주권과 통치에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은혜 안에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는데, 막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막 불꽃놀이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그렇게 임하신 게 아니라, 아주 작게, 아주 미약하게, 아주 작은 것으로, 초라하게 그렇게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완성은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그리고 그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나라의 그 생명과 그 신비를 알지도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보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여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간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 가장 가난하고 작고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그것도 가장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죠. 가장 미약하고 작은 존재로.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셔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마귀 권세를 이기셔요. 그리고 승천하셔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신비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뿌린 말씀의 씨앗들이 그 다음부터 확장되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2000년 동안. 계속 확장돼. 그리고 이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우린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오늘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를 말해요. 겨자씨.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서 나무가 되면 얼마만큼 자라느냐. 자, 오늘 다시 설교 13장 3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정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였고 예수님의 말씀이 겨자씨 같은 것이지만 풍성하게 열매 맺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 이제 결론 드릴게요. 왜 이렇게 미천하고 작은 것인데 겨자씨 같은 것인데 이 아니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가고 완성되어져 가느냐. 그 신비는 무엇 때문이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계 중에 제일 비싼 시계가 뭐예요? 롤렉스 시계인가? 네, 뭐 어떤 건 수천, 몇천만 원짜리 하는 것도 있다 하더라. 여러분, 롤렉스 시계가 더 가치가 있고, 자, 이거 뭐 비교도 안 되는데 롤렉스 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콩알, 콩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가 더
가치가 있냐? 이건 뭐 질문도 아닌 것 같아. 응? 자, 근데 무인도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이제 내가 혼자 남아야 돼. 거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럼 롤렉스 시계,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와 콩. 그럼 뭘 선택하겠냐? 정 집사님 뭘 선택하고 있어? 롤렉스 아니야? 시계 안 좋아해? 자, 이겁니다. 왜 콩을 선택하느냐 하면 이 시계에는 생명이 없어요. 비싼 거 비싸긴 하지만 생명이 없어. 거기는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 콩에는 생명이 있어. 이걸 갖다 심으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심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헛된 것 구하지 마시고 이 천국 백성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 나라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시고 이 땅에서도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쇠하고 끝나는 날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모든 것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